오늘은 명사와 관사 2차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나 was were. 그래서 1번 I was at home then이겠죠. I was at home then. 오케이. 그다음에 we were busy last month. 요. We were busy last month. 그다음에 3번 Kelly was in the sixth grade last year겠죠. Kelly was in the sixth grade last year. 계속해서 4번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2 days ago겠죠. 오케이, 1번 I was at home then. 이 뭔 소리예요? 나는 있었다죠. 나는 있었다. At home. Where? 어디에? 집에. Then. 언제? 그때. 그럼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그렇죠.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 당시에. 난 그때 집에 있었어. I was at home then. 그러면 좀 이따가 at home이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were busy. 우리가 어땠다? 바빴다. 언제? last month. 지난달에 바빴어. 오케이. 그래서 last mon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busy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그 다음 Kelly was in the 6th grade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six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sixth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켈리는 작년에 6학년이었다 이 말이죠. six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까? 그 다음에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뭐야?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너는 회의에 늦었다. 2 days ago. 언제? 이틀 전에. 됐습니까? 너는 이틀 전 회의에 늦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 days ago.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되돌아가서 1번 I was at home then 해서 at home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Where? 어디에? 너는 있었니? Were you? 그때? The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ere were you then? 너 그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then? 어? Okay. I was at home then. 난 그때 집에 있었어. Okay. 오케이. 오늘 네가 이 시험 아직 풀이 수업 오늘 풀이 수업 했는데 못 하고 있고 이제 수업자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last mon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were you busy? 너희들 언제 바빴니? 너희들 언제 바빴니? When were you busy? We were busy last month. 지난달에 바빴습니다. busy의 반대말은 아이고 뭐야 free죠. 한가한 free. 바쁜 busy. 그 다음에 sixth 이 대답을 듣고 싶다는 얘기는 뭐라고 묻는다? 켈리는 작년에 몇 학년이었니? 이 말고 여러분들 6학년 때 나는 몇 학년이다 분명히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너 몇 학년이니? 묻는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분명히 배웠죠. 너 몇 학년이니? 라고 묻는 게 뭐였더라? What grade are you in? 이었죠. What grade are you in? 이걸 응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야겠다? What grade was Kelly in? in 빼고 안 돼. What grade was Kelly in last year? 됐습니까? 뭐라고 묻는다? What grade was Kelly in last year? Kelly는 작년에 몇 학년이었니? 그 다음에 two days ago 이틀 전에 해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자, 내가 언제 회의에 지각했었지죠? 그렇죠. 내가 언제 지각했었지? 너 이틀 전에 회의, 그러니까 대답이 너는 이틀 전에 회의에 지각했잖아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회의에 지각했었지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was I late for the meeting? When was I late for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언제 늦었더라?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2 days ago.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라. 그래서 1번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그렇죠. I was very sad yesterday. 그 다음에 그렇죠. We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그 다음에 my sisters were good at dancing. My sisters were good at dancing. 그 다음에 Ted was happy with his girlfriend. 그 다음에 the leaves 그렇죠.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하고 있죠. 오케이. 일단 3번 우리가 틀릴 가능성도 있죠. 잘 안 보면 My sister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good at dancing.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The leaves they죠. They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I was very sad yesterday. 어제 엄청 슬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ery sad 라는 대답하고 싶다 뭐라고 한번 물으면 될까 생각해도 되시고요. 나 어제 엄청 슬펐어. I was very sad yesterday. 그 다음에 We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 우리는 컴퓨터 게임에 뭐 했다? 관심이 있었다죠.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었어. 컴퓨터 게임즈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뭐라고 물었지. 그 다음에 My sisters were good at dancing. 나의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닌 모양이죠. 나의 여자 형제들은 춤추는 것을 잘했었다. 이렇게 이 대답 듣고 싶다. 1번. 그 다음에 My sist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2번. 그 다음에 Ted was very happy with her girlfriend. Ted는 그녀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 했었단 말이죠. 뭐, be happy with 알아두세요. Be happy with 뭐뭐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갖고 행복해하는 이런 뜻이죠. Be happy 전치사 못 쓴다. Be happy with 아. 여기서는 his girlfriend라는 뜻이죠. 질문의 뜻은 테드는 무엇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니? 이런 뜻이 되겠죠. 테드는 무엇에 대해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갰다? Last week. 언제?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무슨 계절이다? It is fall이겠죠. 그렇습니까? 가을이니까 되겠죠. 여기서는 yellow and red라는 대답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나뭇잎들은 무슨 색이었니? 이렇게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s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이건 How were you yesterday? 뭐라고? How How were you yesterday? 하면 되겠죠. How was you입니까? 어? How were you인 거 아니죠? 너 수업 빠지면 유튜브 들어가서 가서 좀 공부해라. 그리고 아니다 내가 전화하는 게 낫겠다.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기분이 어제 안부 묻는 건 자 현재 안부 묻는 건 뭐였어요? 지금 너 어때가 뭐였습니까? How are you죠?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의 과거형 뭐?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땠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즈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선배님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were you interested in? 하면 되겠죠. What were you interested in? 인 빼먹지 마시고요. We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에 관심 있었어. 그 다음에 My sisters were good at dancing. 그래서 danc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were they good at이죠. What were they good at? 그러면 좀 더 they 대신에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하면 되겠죠.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너의 누이들은 무엇을 잘했었니?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됐습니까? 그러면 my sisters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was good at? 그게 다야? Who was good at dancing? 그렇죠. 얘가 궁금할 때 who라고 물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who는 단수다, 복수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who was good at dancing? 누가 춤을 잘 췄니? Who was good at dancing? My sisters were good at danc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girl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o was Ted happy with? 또는 whom was Ted happy with?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이죠. 전치사의 뭐 목적어. 그러니까 뭐나 뭐, who나 whom. 됐습니까? whom은 어떨 때 원래 쓰는 거다. 목적격일 때 원래 쓰는 게 whom인데 whom을 잘 안 쓰고 whom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who를 쓰기도 한다. 근데 이 자리에 whom 쓸 수 있어 없어?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주격이기 때문에 뭐 who was good at dancing.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와 뭐의 차이점? who와 whom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는 어릴 때만 쓴다, 주격일 때만 쓴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who는 뭐일 때도 쓸 수 있고, 뭐일 때도 쓸 수 있다, 주격일 때도 쓸 수 있고, 목적격일 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 해도 되고, who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m do you like 해도 된단 말이야. 그니까, 하지만, 누가 너를 좋아하니? 라고 부를 때는 뭐밖에 안 된다? who likes you 밖에 안 된다고. whom likes you가 아니라고. 됐습니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yellow and red 라는 데다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What color were the leaves last week?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What color the leaves? 네, 지난주에 나뭇잎들은 무슨 색깔이었었니? What color were the leaves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누가? 그 요리사가 어디에서 그랬지? 어디에서? 일본에서 어땠다? 매우 유명했었다. 그래서 그 요리사는 매우 유명했었습니다. The cook was very famous. 어느 동네에서? In Japan. 됐습니다. 그렇죠. The cook was very much famous. 요리사가 여자라면 she was very famous. 그 다음에 매우 지루한 하루였다. 이러고 있네요. 매우 지루한 하루였다. 이강, 어제는 매우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 It was a boring day yesterday. 하면 될 것 같다. 성빈, 많은, 누가,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어디에, 나무 위에, 뭐 했다, 있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미, 그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강 채점. 그렇죠. 다만 The cook was very famous in Japan.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In Japan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지? It was a boring day yesterday. 그 다음에 boring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boring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그 다음에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이란 문장에서는 on the tree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dog 이란, the dog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돌아가서 The cook was very famous in Japan. So in Japan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So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그 요리사는 어디에서 유명했었니? In Japan. 오케이, 그 다음 성빈. 잇에 대한 얘기. 이런 잇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잇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잇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긴조어. 그렇죠. 아유, 너무 정형화된 데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도 되고 뭐라 그러면 돼? 뜻없는 잇이다. 그렇습니까? 아무 뜻없는 잇이죠. It was a boring day yesterday.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Yesterday was
boring. 이래 되겠죠. Yesterday was boring. 어제는 지루했어. Yesterday was boring. It was a boring day. Yesterday. 같은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or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제 어땠니? 이름 대줘. 어제 어땠어? 저는 초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소머즈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특별 능력이 없고 좀 크게 얘기해줘야 돼. 뭐라고 보면 되겠다. 맞든 틀리든. 그렇죠. 맞습니까? How was it yesterday? 어제 어땠었니? How was it yesterday? 맞습니까? 그럼 뭐 굳이 day를 놓고 싶으면 어떤 종류의 날이었니? 이렇게 물으면 되니까 What kind of day was it yesterday? What kind of day was it yesterday? How was it yesterday? 어제 어땠어? It was a boring day. It was... 자, 여기에 or를 안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도 돼? It was boring yesterday. 하면 되겠죠. 어제 지루했었다. It was boring yesterday. 그러니까 이 or은 day 때문에 온 거지 boring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다음,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에서 on the tree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were they 하면 되니까 Where were they? 걔들 어디 있어? Where were many beautiful birds 하면 되겠죠. 아름다운 새들이 어디에 있었니? Where were many beautiful birds? 아, 그 다음에 더더욱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되겠어? What were children afraid of? 그렇죠. What were children afraid of? Whom were children afraid of? Who were children afraid of?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엇을 또는 누구를 두려워했었니? 더더욱.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그 음악은 언제 어땠다? 과거에 시끄러웠었다. 그래서 그 음악이 과거에 시끄러웠었다라는 문장은 The music was noisy 하면 되겠죠. nois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시끄러운이란 어떤 뜻이죠. The music was noi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들은 언제 작년에 모였다? 나의 반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수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were my classmates last yea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were my classmates last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들은 작년에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They were not my classmates last year. 그렇죠. Were not, weren't 하면 되겠죠. They weren't my classmates last year. 오케이. 그 다음 24 설명. B동사 과거형에 부정문 B동사가 들어있는데 뭐 넣어보자. not이나 또는 더 강조하고 싶으면 no. never 이런 것들. no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요. not이나 또는 never를 넣어보기죠. 뭐 never의 위치, never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과 never는 같은 자리 들어가는 거죠. always도 마찬가지고요. 자, B동사의 부정형은 뭐 수학 공식처럼 써놨네. I was not tired. 이 말이죠. I was not tired. I was not a teacher.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1인칭 단수래요. 1인칭 단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단어로 쓰면 뭐예요? 이거 I죠. 그래서 3인칭 단수 뭘 얘기하는 거예요? He, she, it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I wasn't, he wasn't, she wasn'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너란 말이죠. you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는 뭐예요? we. 2인칭 복수도 똑같이 생긴 you죠. 3인칭 복수는 뭐? they.
그래서 you weren't, we weren't, you weren't, they weren't 하면 된다. 그래서 I wasn't hungry then. 난 그때 배고프지 않았다 이 말이죠. I wasn't hungry then. 그 다음에 we were not late for school. 우리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밑줄지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delicious도 보이고 sleep하고 sleepy가 뭐가 다른지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sleep과 sleepy의 차이점 조사해 오기. 그 다음에 at that time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지금 숙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wrong의 반대말이 뭔지. 그 다음에 middle school student last year. 됐습니까? wrong의 반대말 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B에서는 idly도 보이고 angry at도 보이고 happy, angry at의 반대말은 happy wish이죠. 그쵸? 반대말이 뭔지. 그 다음에 we are ready for the trip. the clocks are kind to me.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 Tess and Diana are cheerleaders. cheerleader가 뭔지 알죠? The boy is happy about his new bike. 그럼 그 영화는 지루하지 않았다. 오케이. 여기서는 bore가 무슨 뜻이고 boring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bored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25 묻는 문장. 이번에 비의 동사가 있는데 물음표 놓고 싶다. I was 하다가 갑자기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I was 하다가 갑자기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Was I? 하면 되겠죠. Were you? 하든지. 됐습니까? I was 하다가 나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was I? 내가 지각했었나? 내가 미팅에 지각했었나?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Was I late for the meeting? When was I late for the meeting? Okay. He was 하다가 was he? She was she? They were 하다가 were they? Were you? Were we? 그 얘기죠. be 동사의 의문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 동사 be 동사니까 주어와 be 동사의 위치를 바꿔. Were you happy? 형태로 쓴다. He was angry yesterday. Was he angry yesterday? 대답의 긍정이면 yes I was, no they were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 When, where, were you in Korea last year? 너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Yes I was, no I wasn't. Yes I was 뒤에 생략된 말, no I wasn't 뒤에 생략된 말. 그래서 yes I was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yes I was. I Yes, I was in Korea. No, I wasn't in Korea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문제. 이 문장을, 다음 문장을, 묻는 문장을 바꿔라. It was Ellie's birthday yesterday. The movie were very interesting. 그 다음에, Mary was in the stadium at that time. There were a lot of people at the concert. 그 다음에 you were an English teacher at a high school. 뭐 모를 만한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Were you and I good friends? yes. 어쩌겠죠. 그 다음에 was the test difficult? It was easy. Were you in Busan last night?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Was it sunny yesterday? It was windy and rainy yesterday. 그들은 그때 아팠니? 이러고 있네요. 네, 내가 좋은 친구였니?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Focus 26.
지금까지 자, 이 챕터를 나누면 지금 여기서 일단 하나로 나뉘는 거죠. 이 챕터는 과거인데 과거 중에서 지금까지 한건 뭐의 과거, 비동사의 과거. 첫 번째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는 not 넣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묻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 중에서 문제나 규칙 변화.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랑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visit의 과거형이보다 visit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거나 e로 끝나면 d를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 규칙이 있긴 있는데, 일단 wanted, visited, watched 기본 규칙이다. e로 끝나면 d만 붙여서 liked, loved, moved. 당연하겠죠. e를 두번 쓰진 않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겁니다. won 플러스 y로 끝나면 동사 원형을 ed만 붙이면 되는 played, enjoyed, stayed. 다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꾼다면 studied, tried, cried. 이거랑 비슷한 규칙 어디서 배웠는지. 이거랑 비슷한 규칙은 두번 배웠습니다. 한번 배운 게 아니죠. 두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는지. 그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자,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면 잘 모르는데 일단 말의 뜻은 모음이 몇 개란 말이야? 모음이 몇 개란 말이야? 모음이 한 개. 그다음 이것도 아니 자음이 한 개. 끝에 모음 끝에 끝부분에 이게 stop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자음으로 뒤에서부터 얘기하면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런 거겠지만 자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 모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에 녀석을 한번 붙인다. stop, stopped, blend, blended, drop, dropped. 다 알고 있었던 규칙이니까 새삼스럽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런 규칙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죠? 제일 먼저 배운 건 뭐예요? 일반 동사. 이런 규칙 제일 먼저 배운 건 뭐에 뭐할 때부터 배웠어? 명사의 복수형 할 때도 이 규칙 나왔죠? 맞습니까? 명사의 복수형 할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란 단어가 있고 장난감이란 단어가 있다 이거. 그럼 패밀리의 복수형은 뭐다? 패밀리 아이고 아이 그럼 토이의 복수형은 토이즈다. 이게 이런 비슷한 규칙의 첫 번째였어요. 이건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뭐할때또 배웠더라? 그다음 뭐할 때였더라?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형태에 대해서 할때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다도 있고 머물다도 있죠. 그럼 그는 공부한다는 he studies 그래서 그는 머뭅니다 할 때는 he stays 이런 거였죠. 그 규칙이 여기도 또한번더 등장하게 이런 규칙은 왜 있느냐 하면은 영어에서는 단어 중간에 y가 들어가는 걸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얘는 자이 부분만 보면 여기 소리가 뭔가 얘들 둘이만 내는 소리 뭐예요? 리죠 리 그렇죠? 소리가 합쳐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 둘이만 내는 소리는 뭐야? 오이죠 오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기 Y라 생각하면 D죠 D 근데 여기는 에이죠 에이 그렇죠? 스테이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S만 쓰고 합쳐지는 경우에 IES 한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그 규칙이 여기 다한번더 나와서 근데 이 규칙을 쭉 하다 보면 가끔씩 얘랑 헷갈리는 애가 있는데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맞습니다. ING는 그냥 ING 붙이면 돼요. Y로 끝나는 걸 I로 고치고 이런 거 없어. I를 두번 쓰면 그것도 어색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터디에 ING 붙이면 플레이에 ing 붙여도 플레잉이고 스터디에 ing 붙여도 그냥 ying죠. 됐습니까? 안 헷갈렸는데 괜히 얘기하면 더 헷갈리나?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stop, stopped, plan, planned, drop, dropped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고쳐라. I called my uncle last Sunday. My father watched a movie yesterday. A famous actor visited Seoul last month. 오케이
액트리스가 뭔지, 그 다음에 액트가 뭔지 정도가 이해하시고요. 액트리스가, 액트리스, 액트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He invited me to his birthday party last night. Invitation은 뭘지? 그러면 Jane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자,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칼질하게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을 위해서 어찌 뭐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왜 나는 그때, 누구는 나는 언제, 그때, 어디에, 시골에 뭐했다? 살았다. 오케이. 컨트리가 시골 말고 무슨 뜻도 있는지. 시골, 이건 뭐. 그 다음에 복수형은 뭔지. 옛날에 한 왕자가 한 공주를 사랑했다. 언제, 옛날에, 누가, 어떤 왕자가, 누구를, 어떤 공주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들은 지난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누구는 그들은 언제, 지난 여름에 무엇을 수영하는 것을 뭐 했다? 즐겼다. 네, 여기서는 여기에 왜 ing가 왜 붙어 있는지. 왜 스위밍 아니고 스위밍 해야 되는지. 네,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공통했다. 누구는 그녀는 무엇에 대하여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했다 공통했다. 나는 지난 주말에 내 친구와 체스했다. 누구는 나는 언제 지난 주말에 어떻게 내 친구랑 같이 뭐했다 체스했다. 오케이. 체스는 악기는 당연히 아닌 것이죠. 자, 나는 어제 학교까지 걸어왔다.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어디 학교까지 뭐했다 걸어왔다. 학교까지라는 말은 학교로 이 말이죠. 학교로 걸어왔다. 아, 그녀의 아기는 많이 울었다. 누가 그녀의 아기가 어떻게 많이 뭐했다 울었다. 그니까 그 다음 포커스 27. 수식간이 지나가고 있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 irregular verb랍니다. irregular verb. 불규칙을 irregular라고 한대요. 약간 규칙적이든 뭔가 규칙적. 규칙적입니다. 어? 규칙적인 regular, 불규칙적인 irregular. 아, 예,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뭐겠어요? 첫 번째 녀석하고 두 번째 녀석만 있네. 그렇죠? 세 번째 녀석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두부터 드링크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었죠. Do, did, done, go, went, gone, make, made, made, have, had, had,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buy, bought, bought, see, saw, seen, eat, ate, eaten, come, came, come, give, gave, given, run, ran, run, meet, met, met, hear, heard, heard, feel, felt, felt, sing, sang, sung, think, thought, thought, know, knew, known, catch, coat, coat, bring, brought, brought, drink, drank, drunk.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ach도 3단 변신 다 써주세요. teach의 3단 변신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fly의 3단 변신도 써주시고요. teach도 쓰시고 fly도 3단 변신 써주시고요.
그래서 티치의 3단변신이 뭐예요? 티치, 토트, 토트죠. 토 소리 누가 납니까? 토 소리. 그렇죠. TAU죠. AU가 오니까. 그래서 티치, 토트, 토트였고요. 그다음에 fly, flew, flown이었죠. 그가 오케이. No, new, known 하면 비슷하게 3단 변신하는 거 뭐가 생각나? No, new, known 하면. No, new, known 하고. 어? 들어? 어, 그렇죠. 들어. 드루. 그다음에 드론. 드론. 또 No, new, known 하고 또 비슷한 거. 블로우. 블루. 블로우, 플로우, 뭐 하다, 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로우, 그루, 그라운. 이것도 있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때 어느 정도 했는데, 다시 또 까먹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 치겠다라고 말한 친구는, 불규칙동사. 또 마찬가지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통서가 있나? 있네요. 그래서 이 강의는 12일 날 시험 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12일인데? 아, 게시판 보면 대놓잖아. 나 9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숙제는. 그래서 여기에 그 외에도 뭐 풋, 같은 풋풋풋 컷컷컷 그다음에 얘는 보시면 형태 똑같은 소리가 달라서 뭐 with red with red set tt tt hurt 오케이 형태는 같다 근데 with는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다르다 can put the letter on the desk 얘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오케이, 그래서 on the desk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라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Then put the letter on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on the desk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re did Ben put the letter? This 는몇 번째 녀석이니까? 두 번째 녀석이니까 얘 안에 뭐 있다? 디드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did Ben put the letter? 어디다 뒀지? 오케이. 그래서 I get up late this morning. This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his morning 무슨 뜻이야? 그 먼저 This morning의 뜻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아침에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오늘 아침이면 지나간 과거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We meet our history teacher yesterday. Mom buys some snacks at the store. They catch a bad cold. I hear the bad news last night. Hey, 여기서는 더 bad new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오케이. 더 bad news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는지죠. 안만 길어봤자 뭐냐.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6번에서는 이게 무슨 뜻일지. Cut A into pieces가 뭐지? Cut A into pieces가 무슨 뜻일지. Cut A into pieces. Cut into pieces. 그다음 B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빙판에 알맞은 말을 뭐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이런 순간 아 칼질해야 되겠구나 C make with sing think hurt 등이 보이고요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는 어제 다쳤다 오케이 여기서는 아이차 자꾸 엉뚱한 거 선택했네 여기서는
포인트는 이 힘 셀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 힘 셀프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니까. 네, 그냥 너를 위해 닭고기 샐러드를 만들어볼까. 네, 그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 네, 우리는 유명한 패션 모델을 보았다. 나는 여름방학 동안 많은 소설을 썼다. 여름방학 동안에 대해서 선생님 모두 사용하라고 할 것 같아요. 또 첫 번째, 3일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자는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그 수업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동안 3종 세트입니다. 동안.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6번 문장에서는 하나 더. 소설은 뭐예요? 소설 뭐예요? 아, 쓰느라 바쁘군요. 소설은 뭡니까? 노블이죠, 노블. 그렇죠? 그러면 소설 말고 시는 뭔지. 시는 뭐라고 합니다. 시는 시티입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드립쳤는데 아무나. 다음, 헨리는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 누가 헨리가 무엇을 그녀의 주소를 뭐했다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드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주소란 뜻이죠.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레스가 주소란 뜻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는지. 에, 나는 무엇을 코코 하나를 어디에 탁자 위에. 탁자는 뭐라고 뭐지? 좋았다. 참 여기서는 포크는 이건지 알텐데 포크는 뭔지. 그니까 네, 포크는 뭐고 포크는 뭐지. 그니까 포크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닉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제 난넣기죠. 난넣기. 일반 동사 안에는 고우 안에는 뭐가 숨어있어? 고우 안에 숨어있는 건 뭐? 두죠. 그렇죠. 두가 빠져나가면 고우로 되돌아가죠. 그니까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고우즈 안에는 뭐가 숨어있어? 고우즈 안에는 does가 숨어있죠. 그리고 이게 둘 다 만약에 이건 I, we, they와 쓰이고 그 다음에 얘는 he, she, it과 쓰이는데 그렇게 쓰이는 무슨 시제일 때입니까? 단순 현재 시제일 때고 얘는 둘이. 근데 goes 말고 went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요? went 속에 뭐 숨어있습니까? did가 숨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did가 빠져나와. did가 뭐 not을 붙이거나 묻는 문장 하려고 빠져나오면 얘는 다시 모르게 들어간다. 고로 되돌아간다. 근데 여기 다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은 난 넣고 싶으면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라고 했어. 이 설명은 왜 붙어 있느냐? 무슨 시제랑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다르죠. 현재 시제일 때는 don't나 doesn't를 썼죠. 그렇죠. 근데 그건 상관없지. 뭐 이게 he인지 she인지 we인지 they인지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뭐 하면 된다. didn't 동사 운영하면 된다. 자. 이 didn't를 보고 뭐라 그랬냐?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니까 didn't를 보고는 부정의 뭐라 그랬어? 부정의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didn't 보고 부정의 조동사라고 얘기하겠죠. didn't는 부정 조동사이고 don't도 부정 조동사고 doesn't도 부정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오니까.
I didn't watch the talk show. 나 토크쇼 안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 어? 오케이. 그러면, 넌 토크쇼 봤었니? 이렇게 묻고, 이제 안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넌 토크쇼 봤었니는 뭐죠? 너는 토크쇼. 제발 좀 있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데,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이 뭐였더라? 동공지진이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뭐였더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학생하고 물어보면 막 동공의 지진이 일으키면서 질문이 뭐였더라 한참 생각하는 그 두 학생은 뭐가 다른가요? 뭐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집중력의 차이다. 이거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너한테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는지 알아? 어? 아버지 언제 집에 오시냐? 아버지 언제 집에 오죠? 몰라. 아니 멀리 가 계시잖아. 그래서 계속 매일 집에 오시지 않잖아. 몰라. 너희 아버지 전화번호 누가 있지? 됐어? 야, 01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는 토크쇼 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you watch the talk show? 하면 되겠죠. Did you watch the talk show? 그래서, No, I didn't. 이 말이죠. No, I didn't. 생각하지만, no, I didn't watch the talk show. 그러니까, Kevin didn't visit his uncle. Kevin은 his uncle을 비지트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Kevin은 his uncle 비지트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Kevin visit his uncle? Did Kevin visit his uncle? 그다음에 they didn't open the store yesterday. 그래서 그들은 어제 가게를 열어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그들은 어제 가게 열었나요? 뭐 묻고 싶어도 did they open the door yesterday? No, they didn't. They didn't open the door? I opened the store yesterday.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I 어쩌구저쩌구 Chinese가 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eat breakfast this morning, buy a car last year, Bill washed his car, I won the speech contest last week. Speech contest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럼 조사해보세요. 그냥 묻고 지나가려고. He wrote a letter to his parents. Her brother took a walk at dinner. 자, 여기서는 샤워하다가 뭔지 샤워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휴식을 취하다 쉬다 됐습니까? 샤워 해놨으니까 그것도 하자. 목욕하다. 목욕하다. 목욕하다, 샤워하다, 휴식을 취하다.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어찌, 아직, 무엇을, 숙제를, 뭐 하지 않았다, 끝내지 않았다. 헤이.
그래서 y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수업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난번 수업을 잘 들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된다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뜻이 되고 어떨 때 이런 뜻이 되는지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yes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뜻이 1번에 이 뜻일 때는 어떨 때 이 뜻이 되고 2번에 이 뜻일 때는 어떨 때 이 뜻이 된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마크는 무엇을 수학 시험을 뭐 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뭐 시험에 통과하다가 뭔지 정도는 알죠. 이런 표현은 뭐 줄넘기 하다가 뭐고, 책을 읽다, 자전거를 타다,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것들은 통째로 외워둬야 할 표현이지.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어젯밤에 무엇을 하나의 잡지를 뭐 하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 여기서는 매거진에 대해서, 멀티미닝 워드입니다. 여기서는 뭔 뜻? 잡지란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언제, 어제 무엇을 모자를 뭐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여기서는 나는 어제 모자를 썼다도 잠깐 해보세요. 다음에 누구는 데니엘은 어디서 강해서 뭐 안 했다 수영 안 했다. 다음 그래서 focus 29.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묻는 방법인데 물음표 붙이는 방법.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Did you go 하면 된다. Did you went 하면 안 된다 이거죠. Did he go? Did he visit 하면 된다.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또 수학 공식처럼 돼 있겠죠. 그래서 의문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 없이란 말이 왜부터 있냐. 뭐 그는 뭐뭐 현재 그는 현재 뭐 합니까 할 때는 does he, 너는 뭐 하냐 할 때는 do you 이렇게 다르죠. 근데 현재 시제일 때는 do를 써야 하는 경우와 does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과거 시제일 때는 그 귀찮은 규칙, 그쵸? 여러분들 1학기 때 귀찮게 했던 do냐 does냐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he든 she든 they든 we든 I든 전부 did I, 뭐 did you, did she, did she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오늘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걸어갔으면? Yes. I did. Yes, I did. No, I didn't. 안 걸어갔으면 그렇게 되는데, did he come to the party? Yes, he did. No, I, no, he did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는 방법.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Yes, she did. No, she didn't.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did가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didn't 뒤에 뭐가 생겼댔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해서 yes she did에 did는 뭐 대신 왔어? 뭐라고? send 뭐? 내가 지금 왜 물어보는지는 아는 사람 알죠. send의 과거형이 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yes, she sent. 대신 왔죠. Yes, she sent an email to you. To me. 그니까,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Yes, she sent an email to me. Didn't sent an. 왜? did가 뭐니까? 과거니까 send가 아니고 sent an email to me. 대신 왔죠. Yes, she sent an email to me. 그 다음에, no, she didn't 뒤에 생겼단 말은? No, she didn't send. 뭐? No, she didn't an email.
혹시 디르넌 이메일? 모르겠는데. 너 혹시 didn't send an email to me 대신 왔죠. didn't가 나왔으니까 didn't 뒤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꿨어. He left Seoul last year. 뭐 작년에 서울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죠. You slept well last night. 너 어제 잘 잤다. They enjoyed the party. 그들은 파티를 즐겁게 보냈다. 3번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아, 틀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겠다. 틀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다. 아, 넘어가자. 틀렸다고, 여기 애시 없구나. 그러면 틀렸다고 볼수 없고. 그 다음에 4번. Anne gave you a birthday present. 5번에 We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일단 4번에서는 뭐, 프레젠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선물이죠 뭐. 근데 선물 말고 최소한 두 가지 다른 뜻을 더 조사해 보세요. 프레젠트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오 이런 뜻도 있어, 오 이런 뜻도 있어. 오케이. 조건은 둘중 하나는 반드시 어떤 시라야 됩니다. 형용사로서의 present의 뜻을 하나는 찾아오란 말입니다. 다음에 we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early의 반대말이 뭔지 선생님 궁금하네요. 알죠?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가 뭐뭐뭐뭐 go jogging this morning. No, they 어쩌고저쩌고. Go doing, go doing도 잘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Go do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jogging, go fishing.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하고 있네요. Yes,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Did you see Suzy yesterday? 어쩌고저쩌고. I saw her in the park. 뭐뭐뭐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No, 어쩌고저쩌고. He told me nothing.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어떻게 빌과 함께 무엇을 점심을 뭐 했니? 언제 먹었니? 과거에 먹었니겠죠. 맞습니까? 누구는 조슈아네요. 조슈아가 무엇을 이 그림을 언제 그렸니? 과거에 그렸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까지 또한 챕터죠. 깜짝 놀래기는. 수빈이 약간 속마음 들어갔습니다. 수빈이 까지 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챕터가 몇 번째, 한 챕터가 지금 몇 번째로 쪼개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쪼개지고, 아니, 미안, 두 번째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총세 토막인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제일 먼저 크게, 이 챕터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과 남는 방법, 묻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남는 방법, 묻는 방법.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과거 시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시제인 뭐? 진행형. 그렇습니까? 자, 현재 진행형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과거 진행형도 있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에는 뭐와 뭐로 말인, 진행형 시제는 사실 많아.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현재 진행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이따 배우게 될 과거 진행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도 있고 과거 진행형도 있으면 무슨 진행형도 있다고 했구나. 미래 진행형도 있겠죠. 그 외에 좀 이따가 중2나 아니면 2학기 때 배우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고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고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슨 진행형이든지 간에 모든 진행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 어떤 의미를 가진 덩어리? 하는 중인 얘를 가지고 뭐든지 간에 다 만들면 됩니다. 과거 진행형은 자 하는 중인 하는 이게 무슨 시야?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여러분들 막 초등학교 때 세뇌당했죠? 어떤 시 하다 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진행형 시제의 핵심은 be 플러스 어떤 이제 be 플러스 어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여기 비동사 자리에 ing
비동사적인 ing가 어, 와. is. 그렇죠. MR is가 왔을 때는 무슨 진행형이라고 할 거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기 이 자리에 방금, 아까 전에 배운 방금 아니고 조금 그렇죠. 뭐가 오면 was나 were가 오면 뭐라 할 거고, 미래 진행이, 아, 미안. 과거 진행형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will be 그렇죠. will be doing, will be doing.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be 동사 뒤에 있는 ing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be 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왜? 이게 무슨 시니까? 어떤 시가, happy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나요? famous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그쵸? 뭐, late에다가 ed 붙여서 뭐, lated 이러면 늦었었다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쵸? 나는 현재 지각하면 I am late이지만 나는 과거에 늦었었다가 I am lated가 아니고 그냥 I was late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 ing는 무슨 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제는 누가 결정한다? ing 앞에 있는 be 동사가 결정한다. 그렇습니까? 자,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문법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ing가 뭐뭐 하고 있는만 되는 건 아니죠. 뭐뭐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죠. 그때는 동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 현재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진행형 시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계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형태는 be 동사 플러스 ing. I am running. I am eating. I was eating. 이렇게. 그 다음에 ing 만드는 규칙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다 했던 거죠. 막 기본적으로 ing 붙입니다. read reading, eat eating, play playing. 그 다음에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하나 come coming, make making, leave leaving. 근데 이상하게 coming을 자꾸 틀리는 애들이 있어. coming을 자꾸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come이 원래 어떻게 생겼다면, come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나오죠, 여기에. 단종, 단보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녀석을 한번더 쓰고 ing 한다. 거기에 예로는 stop, stopping, get getting, run, running, cut, cutting, put, putting,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comming, coming, coming이야. 그러니까 coming 쓰면 뭔가 좀 서둔한가 봐.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참 이게 맞습니다. 미안. 마음이 급하니까 막. 오, 집중하고 있네. 그다음에 아까도 뭐 비슷한 거 나왔던 거 있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이면 ing 한번더 쓴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처음 나오는 규칙인데 여러분들 알고는 있습니다. IE로 끝나면 Y ing 한다는 거. 그래서 lie lying, try, 아니 tie tying이네요. tie tying. tie가 뭐 하답니까? 묶다죠. 묶다 쪼다. 맞습니다. 그래서 tie 묶다 묶는 중인 tying. 맞습니다. 자, 근데 line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다 아시죠? 무슨 뜻도 있고? 거짓말. 동사로서 얘기할 건데, 이제. 거짓말 하다도 되고, 모른다? 그렇죠. 눕다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lie가 거짓말 하다일 때하고 눕다일 때 3단 변신이 다르다는 건 클래스 카드에 있는 무규칙 동사를 하면서 배웠을걸요? 제 기억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 하다의 3단 변신 쓰시고요. 눕다의 3단 변신 써보세요. 선생님이 한세 번밖에, 아니다. 이제 한두 번째 얘기구나. 많이, 많이, 많이. 아, 3단 변신 쓰라 그랬어. ing 붙이는 거 말고요. 못 쓰고 있죠. 그러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자, lie가 거짓말 하다 할 때는 규칙 변화합니다. 그 말은 lie, lied, lied. 거짓말 하다, 거짓말 했다, 거짓말 되어진. lie,
됐고요. 라이, 트라이 하는 거 좋습니다. 시도하는 거. 근데 너무 틀렸고요. 라이가 눕다 할때 3단변에서는 라이, 레이, 레인입니다. 라이, 레이, 레인. 그런데 혹시 레이의 3단변신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그렇죠. 레이, 레이드, 레이드죠. 카드에 다 있던 거죠. 그러면 레이는 뭔 뜻이냐? 뜻이 아주 달랐으면 좋겠구만. 뜻도 비슷합니다. 얘는 뭐 하다? 예? 얘랑 뜻이 똑같다고? 로타, 눕이다. 그래서 지가 하는 건 lie, 누군가를 그 눕도록 만드는 건 l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lay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겠어? 어디 들어가야 구분이 되겠어? 문장 속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나 후미네 후나 아니,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건둘 중에 뭐죠? 그렇죠, lay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수업, 영어 수업 시간에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 영어 문법 말고 너, 뭐, 뭐. 국어 문법. 국어문법에서 자동사, 타동사에 아니, 들어봤어? 피동사. 아, 피동사를 들어봐. 아. 들어본 적 있어? 자동사, 타동사? 아무 생각 없고 들어본 적 있어? 없습니까? 그냥 짧게 간단하게 뭐 지금 뭐 이거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들어두세요. 얘 둘이 비교한 건데 비짓은 타동사입니다. 그다음에 고운은 자동사입니다. 뜻은 비슷한데 한 놈은 타동사고 한 놈은 오케이. 자, 비짓 한국으로 간단 얘기를 이걸로 만들어 볼까? 한국 간단은 뭐예요? 비짓 코리아. 코리아. 한국 간단 고투 코리아.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예. 오케이. 얘는 뭘 가질 수 있는 문법적으로 되면 얘는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애.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죠. 그래서 얘는 고 뒤에 what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왔어요? where가 왔죠. 그렇습니까? 좀 있대요. 그 말은 line은 눕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에 무엇을 눕다 말이 안 되죠. 어때? 그쵸? 하지만 얘는 무엇을 눕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얘 뒤에는 뭐가 올수 있다? what이나 whom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목적어가 올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 목적어가 올린단 말이야. 눕다가 자동사죠. 예, 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 한다 이런 게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무엇을 뭐뭐 한다 이런 것들을 타동사. 무엇을 산다죠. buy. buy 타동사. buy a gift 쓰잖아. 그렇죠? 그냥 들어두시고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테니까. 그다음에 ing 붙여 보세요. 했네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모르는 건 처음 나오 처음 만난 친구는 아무도 없죠. 그다음에 이건 조사해볼 필요 없죠. 알고 있죠. along이 뭔 뜻인지. 그렇죠. along the river가 뭔 뜻이에요. 강주변. 오케이. 너는 조사해봐. 아, 해안. 강을 따라서죠. 강을 아, 따라서. 써 빨리. along 뭐뭐를 따라서. 몰라 될까? 헷갈렸다.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along은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느낌이 월롱이다. 그니까. 나는 children are mowing the pool for the bus. Lemonade. Home. The old lady is. I am. My grandparents. His parents. Jion is. Jun. 이건 한번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건 줄임말이고. 주인.
그러니까 이거 줄이지 않은 버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짐의 뜻이 뭔지 알죠? 체육관. 그렇죠, 체육관이죠. 사실 베스도 줄임말이죠. 베스도 줄임말이죠. 네. 마스매틱스의 줄임말이죠. 이건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게 원래 수학인데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줄임말인데 원래 형태는 뭔지 한번 정도는 찾아보시고 그들은 무엇을 바이올린 연주하는 중이다겠네요. 그 다음에 테드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이다겠네요. 자, 포커스 31. 베스킨 라빈스 31이 아니에요. 포커스 31.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이 나왔어. 여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과거 진행형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하는 중이었었다죠. 하는 중이었었다. 됐습니다. Am I doing?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Was were do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I am doing my homework now. 난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난 그때 숙제하는 중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 지금 뭐하고 있, 뭐라고 물었길래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겠죠. 그쵸? 마찬가지 너 지금 뭐하, 아니 너 지금이 아니다. 너 그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w? 그랬죠. What are you doing now?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I am doing my homework now. 됐습니까? 그럼 넌 뭐하, 그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 물으면 뭐가 된다? 음, What were you doing then? 하면 되겠죠. 너 그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then? 너 그때 뭐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then?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동사의 시제에 유의하여. 시제에 유의하라고 했어. 지금 현재 무슨, 여기에 써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시제, 이건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 하란 말이고. 이거는, 2번은 looked for my ring.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하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for가 뭡니까? look for. 찾다. 그래서 they go for a walk after lunch.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 Chris bought some meat. 네. 그래서 meat, 아 meat란다. some 뒤에는, 네. some 뒤에는 내가 아니고요. 세네가 덜 됐죠.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것도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some 뒤에는 이라고 얘기하면 some money, some 복수형. 됐습니까? Some money, some money는 뭐에 대표로 온 거야? 셀 수 없는 명사. 예. 그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 그 다음에, 북스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대표. 됐습니까? 네, 피터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헤이, 비웃다가 뭔 것 같아, 비웃다. Laugh at. Laugh at이겠죠, 비웃다. Laugh at. Laugh는 웃단데요. Laugh at은 안 좋은 뜻입니다. 비웃다. 됐습니까? 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augh는 웃다인데 laugh at은 비웃다. laugh하고 laugh at의 뜻이 다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D는 무엇을,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는 작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문하고 나서 뭐 해보냐면 이 to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도, 1번 같은 경우에는 피터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 문제 푼 다음에 피터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뭐할 거냐면 더 웨더 말고 딴걸 써도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죠. 더 웨더 말고 다른 걸 써도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두 번째 get 뒤에 무엇이 올 때하고 get 뒤에 어떤이 올 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뭐가 다른지. get 뒤에 무엇이 올 때와 get 뒤에 어떤이 올 때 get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뭐 I got a bike 하고 I got angry 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하고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는 그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오케이, 포커스 32. 진행형 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 오늘은 EBS 없습니까? 바빴습니까? 어? 다 풀었다고? 나도 왔다. 집에서 혼자 외롭게. 저 풀 게 없어? 집에 똑같이 차이도 없어. 아, 나 지금 다르구나. 네, 난 넣는 방법과 이 말이죠. 난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형 시제에 난 넣고 싶으면 나는 먹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난 지금 먹고 있는 중이 아니야. I am not eating 하면 되겠죠. 난 먹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I wasn't eating 하면 되겠죠. 쓰면 된다. He's not dancing now.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They were not dancing at that time. 그들은 그때, 여기는 나오니까 현재예요. At that time, 그때, 뭐, yesterday, 뭐, at 8 o'clock yesterday, 뭐, 10 years ago, 이런 거 뭐 과거 진행이 와야 되겠죠? 그쵸? Last year, 이런 거 뭐 과거 진행이 와야 되겠죠? They were not dancing at that time. 그 당시에, 대나와 같은 뜻이고. 진행의 시작 의문문은 비동사 있으니까, 너는 달리고 있는 중이었니? 가 뭐죠? 나는 달리고 있는 중. 그래서 또 다르죠. 그렇죠. Were you running? 참고로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I was. 안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No, I wasn't. 안 된다. 됐습니까? Are you looking at me now? 야, 요즘 나 보고 있는 거야? Yes, I am. No, I'm not. Yes, I am. 뒤에 생각된 말. Yes, I am. 네. I am looking at you now. Oh, no, I'm not looking at you now. Were you looking at me then? 너 그때 나보고 있었니? Yes, I wasn't looking at you. No, I wasn't looking at you. 됐습니까? 그거 같아, 그거. 뭐야. 수민이 지금 방금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내 휴대폰 이렇게 봤을 때 13%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 굉장히. 다음, 밑줄 친 문장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가 보이고요. 해석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있어요. 해석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네, 제스민, 사람 이름이네요. 제스민. 션이죠, 션. 이건 션이에요. 션 앤 제스민. 근데 차도 있죠. 네? 작곡가? 뭐 작곡가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이름인데. 그다음에 4번에서는 뭘 좀 해오고 싶사냐 하면 크로스하고 어크로스가 뭐가 다른지 비교해 주세요. 크로스와 어크로스의 차이점.
그러면 she is taking a shower. It is raining now. We were talking about you. Tommy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Are you lying to me? No. 자, 여기서는 Are you lying to me의 뜻과 그다음에 Are you lying there? 이건 뭔 뜻일지 해석하고요. 뜻과 Are you lying to me? Are you lying there? 뭐가 다른지. No, I'm not more to you. 어쩌고 저쩌고 Italian food? No, it's not. It's cooking Korean food. 그거 같은 거.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She was watering the tulips. 자, water the tulips가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대답만 듣겠습니다. Water the tulips가 뭘 것 같아요? Water the tulips. 튤립. 튤립에 물 주다겠죠. 맞습니다. Water, 물 말고 뭔 뜻도 있다. 물 주다. 맞습니다. 하다 싫어도 쓰이고요. 다음, 그는 어디서 침대 위에서 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뛰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니? 맞습니다. 이 책이 뭔가 좀 부족하네요. 여기 없는 챕터지만 중요한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포커스 3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빠져. 적을 때가 없어요. 어디 없습니까? 여기 어디 남는 공간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적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할 겁니다. 포커스 33의 제목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제목이 이래는 건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애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애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들. 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은 자 지금 얘기하는 동사들의 뜻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동사의 뜻 안에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지다. 가지다가 뭐예요? have죠. 자 have가 뜻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물론 가지다, 먹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have가 무슨 뜻일 때만 얘기하는 건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만 안 된다는 얘기. 뭔 얘기냐? 자, 내가 이걸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 내가 지금, 물론 이걸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이 펜을 뭐 하고 있어 지금? 들고 있는 중이죠. 그쵸? 들고 있는 중일 수는 있지만, 뭐 하는 중일 수는 없다? 가지는 중일 수는 없어.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줬어. 그쵸? 이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주고 있는 중일 수는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서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이렇게 내려다 놓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giving 할 수 있고, 내가 taking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olding 하고 있다가 이렇게 putting 할 수 있죠. 그쵸? 내가 지금 뭘 할 거야? 스위치를 건들 건데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죠. 자, 불은 뭐 아니면 뭐야? 저 스위치 보면은 이렇게 뭐 온하고 뭐가 있어? 온하고 오프만 있죠. 뭐함 아니면 뭐함이야? 켜짐 아니면 꺼짐이죠. 그쵸? 저 스위치에 켜지는 중임이 있습니까? 없죠. 난 이걸 계속 켜지는 중으로 하고 싶어. 그래갖고 켜지는 중으로 놓을 수는 없죠. 그쵸? 내가 스위치를 온으로 넣는 순간 켜지고, 내가 오프로 넣는 순간 꺼지죠. 그렇죠?
자, 이 뜻을 지금부터 이거 말고 다른 애들 얘기할 건데, 뭐가 없는 애들, 중간 단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가지다인데. 자, 내가 얘를 갖고 싶어. 그럼 지금 내가 I have this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이강이한테 돈 받고 파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이걸 안 갖고 있잖아. 내가 이거를 가게에 가서 뭐 하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강이한테 돈 받고 팔고 있는 중일 수는 있죠. 하지만 얘를 뭐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자, 방금 설명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I am having a book.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야. 불가능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지다 말고, 가지다라는 뜻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나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알다가 있는 거죠, 알다. 알다. 자, 알다라는 뜻을 좀더 길게 풀이해보면, 알다라는 얘기는 뭔가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난 태양에 대한 지식을 내가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내가 태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 know죠. know도 I am knowing this 이런 거 없어.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뭐 하는 중일 수 있어? 스터딩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맞습니다. I am studying about the sun. 또 learn 뭐 하나? LERN 뭐 하나?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공부하는 중일 수도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태양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선생님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teaching 하고 있는 중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 다시 말해, 태양에 대해서 뭐 하게 됐단 말이야? 알게 되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I am knowing the sun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I know about the sun 이건 되지만. 그럼 세 번째. 뭐랄까? 이해하다. 영어는 뭡니까? Understand. 자, 내가 태양에 대해서 잘 알면 태양에 대해서 잘 뭐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태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태양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이해하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하고 있는 중이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열심히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머리에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막 공인공인에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이렇게 불이 딱 켜지는 거 아하!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 순간 너희 그 전까지는 뭐 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그뭐 하게 되는 순간이야? 알게 되는 순간이죠. 알겠습니까? 이해하는 중일 수 없고 알고 있는 중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think라는 녀석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think가 뭐 think의 뜻을 물어보면 여러분은 100% 생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다라는 것을 잠깐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건데요. 생각하다. 저 1번 예, 생각하다. 나는 재미있다고 영어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도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두 번째 문장도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곱씹어서, 이 생각해하고 이 생각해는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해. 나는 너에 대해 생각해.
자,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서 뭐 묻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쵸, 의견 묻기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거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조금 이 생각한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무엇을 뭐하고 있다야?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무엇을 뭐한다? 의견을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일 때는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I am thinking that it is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해. 이 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나의 정신을 뭐하고 있단 말이야. 나의 뇌를 뭐하고 있는지가 사용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뇌를 사용 중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영역풀이 이거를 영역풀이하면 have an opinion about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역풀이하면 use my mind라는 뜻이야. use my mind. use 뭐하다? 사용하는 중일 수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읽게 할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까? 사용, use는 using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I am thinking about you라고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난네 생각하고 있어. 아, 뭐, 뭐야, 남친, 여친 생기면 전화해갖고, 뭐하고 있었어? 뭐 있잖아. What were you doing? 있잖아. 그럼 I was thinking about you.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네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이거는 use a mind라는 뜻이야. use a mind. 정신을 사용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용 중일 수가 있죠. 이건 무엇이 어떠냐라는, 무엇을 뭐하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게 가능한 것은 피동사도 되겠죠. 이게 뭐 하다 합니까? 코스트의 뜻이 뭐예요? 코스트 이러면서 외웠었습니다. 비용이 들다죠. 동사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고. 물론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용이 들다. 이렇게 쓰인다. 코스트는 더 컴퓨터 코스트 200만 원. 그래서 그 컴퓨터는 얼마의 비용, 얼마짜리다? 200만 원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비용이 든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넣어서 풀이를 해보면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는 그 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얼마 뒤에 나온 코스트의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에 해당되는 무엇을 뭐 한다?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얘 영역풀이하면 이 안에 have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The computer is costing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방을 이렇게 뭐 하냐? 다 아는 얘기하니까 재미없지? 그렇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형이 안 되는 것은 이 동사 이거 진행형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슨 동사는 당연히 진행형 안 된다. B동사. 그니까, 왜? I'm happy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 I'm happy라고 얘기하면, 이거거든, 그냥. 이쪽, 여기 이렇게 딱 말한다. 띵고, 불행. 이렇게 딱, I'm happy는 끝에 되는 거, 스위치처럼. I'm not happy하면, 나 행복해. 뭐 하잖아. 그니까, 그런데, 이거는 됩니다. 걔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지금은 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야. 걔 뒤에 어떤 시 왔죠? 걔 뒤에 어떤 시 나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을 텐데, 걔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시가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I'm getting happy의 뜻은 뭐야?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불이 뭐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우리가 막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만 이거 만약에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내가 온 하는 순간 살짝 뭐 하는 중이 있어 켜지고 있는 중이 있잖아. 그런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동사는 어떻다, 이렇다,
졸업하. I'm happy. I'm not happy. 이런 뜻이기 때문에 I'm being happy. 나는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현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런 표현은. 어때? 이거 말고도 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아, 참,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근데, have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have가 가지다 말고, have dinner 뭐야, have dinner. 그렇죠, 점심 먹다죠. have가, 아, 미안, 저녁 먹다. 아, 그러면 have가, 먹, 가지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먹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I am having dinner. 가능하단 말이에요. 난 저녁 먹고 무슨 뜻일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have가 먹다 말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지다, 먹다 말고 세 번째 뜻. 경험하다. 경험하다라는 얘기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 표현. 좋은 시간 보내다. 옛날에 광고에도 나왔는데 좋은 시간 보내다. Have a good time이죠. 그렇죠? Have a good time. 그때 have는 물론 좋은 시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때 have의 뜻은 좋은 시간을 겪는다 이 뜻이야. 보낸다. 그러니까 이 뜻. Have a good time 할 때는 이 뜻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경험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파티에 가가지고 파티에 갔어. 파티에 내가 파티 갔는데 엄마가 야 너 뭐 잘 뭐 아니 여행 갔어. 뭐 미국으로 배낭 여행 갔어. 엄마 전화 왔어. 야 너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그러면 어 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에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 am having a good time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없어요. 이걸 왜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이거 지나갔지만 전번에 시험 대비할 때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다음은 틀린 문장은 그래서 I am knowing you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I am knowing you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너와 악수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너를 알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모든 지금 우리가 진행형을 배웠기 때문에 진행형이 있구나 이러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들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좀 많죠?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합니다. 예. 왜? 우리가 아파. 그러면 너는 내일 하면 안 돼. 내일 하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 하면 안 되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이나 시간 될 때 와서 해야 돼. 됐습니까? 그때 토의를 못하고 있어. 됐습니까? 시간 될 때 와서 해야 돼. 예,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이거 두 개야. 이 유튜브 사진 공유해. 넵.